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최근 전통에 새로움을 더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전통 시장도 새로움을 통해서 변신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가령 전라남도 고흥 전통시장은 100년 전통을 간직한 곳인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재개장을 했죠. 우리네 전통시장, 이 긴 세월 한자리를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해온 터전입니다. 그 소통과 나눔의 전통은 잘 간직하면서 또 시대에 맞춰서 멋지게 변신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째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제대로 된 사고 수습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추모의 시간을 보냈던 안산 지역의 이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은요, 안산시가 발표한 안산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 안산시가 안산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매출 실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 측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시내 소상공인업소 71곳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실태를 확인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소들이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시민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것입니다. 타격이 큰 곳은 이제 5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죠. 하나씩. 음식 업종, 이 먹는 업종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모니터링에는 총 38곳의 음식점이 포함됐는데요. 10곳 중 8곳 이상의 업소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세세하게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매출이 30% 이상 줄은 업소는 전체 업소의 60% 가까이 되었고, 그중 3분의 1 가까운 업소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예. 시내에서의 모임과 회식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식점들이 일단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요. 다른 업종도 근데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류점들 역시도 대부분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8곳 중 4곳의 업소는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예. 전체 조사 대상 중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은 노래방과 유흥주점인데요. 5곳 중 4곳 업소의 최근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상당수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예. 부동산에는 가게가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안산시는 세월호 참사 피해가 집중된 단원고등학교와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단원구 지역의 침체 정도가 가장 심각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하고 안산시도 특히 안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 많이 내놓았는데 이게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정작 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6월 실시한 안산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휴폐업률은 무려 37%에 달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안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경기도의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역 경기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죠. 이 금융지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빚 아닙니까? 네네. 이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이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됩니다. 이제는 조기 수습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정도의 긴 시간 흘렀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상황 참 안타깝기만 한데
소상공인분들도 좀만 더 힘내시고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1년에 시작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현재 그동안에 지정됐었던 82개 품목에 만기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이 경제인연합회에서는 보호 효과가 없는 품목 더 이상 재지정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동반성정위원회에 의견 제출서 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소상공인의 입장은 다른데요. 이에 대해서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인태현 회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태현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최근이죠. 얼마 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재지정 관련해서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관련 가이드라인 내놨습니다. 근데 예. 이 가이드라인 보고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소상공인들한테 불리하게 작성이 됐다. 이렇게 좀 뭐 비난, 비판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요, 예. 이 내용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좀 볼까요? 예. 우선 뭐 단계별로 보면은 신청 예. 단계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신청부터요? 예. 예. 그 신청 자격의 대표성 요건을 구체화하겠다고 이제 앞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제 까다롭게 대표성이 있냐 없냐부터 이제 진입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아,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는 대기업의 진출 제한으로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경우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중소기업이 뭐 독과점하는 경우가 뭐 있나요? 사실상 없죠. 예, 예. 그 다음에 사업조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업종도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예. 사업조정으로 보호가 되면은 적합업종 신청도 안 하죠. 그 이런 예. 이상한 그 저 걸림돌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대기업들이 어떤 발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자율합의 및 조정협의 단계에 외국계 기업도 조정협의체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의 그 참여 범위를 넓혀서 이견의 경우 수를 많이 늘려버리면은 사실은 협의하기가 어려워져요. 아. 대기업은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뭐 외국계 기업이 이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장 독식을 하게 되지 않느냐. 예, 대기업이 역차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역차별 받는다 이런 주장인데 예. 속 내용은 사실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견을 넓히는 거죠. 아, 협의 주체 뭐한 명을 더 끌어들여가지고 이 그렇죠. 합의점이 어렵게 만드는 그렇죠. 뭐 이런 전술이다. 예. 예, 그렇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하면서 자기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지정 단계에서 처음과 같이 조정협의체를 또 꾸려야 된다라는 걸 또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합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해제돼 버리고 재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년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또 예. 조기 해제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중소기업이 적합업종 제도로 동반위를 중간에 껴서 운영하려고 하면은 걸림돌이 예. 엄청 많아진 거죠, 지금. 근데 저희는 이게 예. 정경련이 한 문제제기를 거의 100% 수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신청부터 문제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뭐 그렇게 잘 뭉쳐가지고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럴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죠. 실제로 그렇죠. 전국적인 규모의 그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경우라는 경우는 그 정부에서 만들어줬던 단체들 예.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그 자율적으로 모여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네. 한번 모이려고 하면 그 서류를 만드는 과정도 뭐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신청 자격 대표성을 이렇게 까다롭게 한 거는 사실은 적합업종 제도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좀 뭉쳐서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지금 막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예.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좀 얘기 좀 해보죠. 어떤 단체들 많이 뭉쳤고 또 이날 나왔던 의견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지난 7월 10일에 기자회견을 정경영 앞에서 했는데요. 예. 이 단체의 모임이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한국산업용재,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배어린협회, 뭐 체인사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뭐 문구유통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뭐 또 서울시 지류도매업협동조합, 이 10개 단체가 모여서 진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뭉쳤습니다. 예, 이 단체들이 예. 주로 그 인구로 하면 종사자만 해도 몇만 명이 되는데요. 예. 적합업종 신청을 했는데 진척이 없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날 모여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은
동반 성장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한계를 지적했고 최근 발표된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경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효성 없고 시간만 그런 적합업종 제도를 이대로 끌고 가지 말고 의회에서 법제화를 해달라고 그 요청을 했고요. 정부 예. 여당도 여기에 좀 앞장서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까 이참에 아예 법제화를 하자 뭐 이런 내용까지 오갔네요. 그렇죠. 예. 자율협의인데 예. 대기업에서 사실상 자율협의를 못하겠다고 그렇죠. 나자빠지면은 예. 예. 사실상 이 적합업종 그 협의 제도는 무력화됩니다. 끝나고요. 토론회도 예. 열었네요. 이 토론회에서도 아주 알찬 내용들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예. 볼까요? 예, 여기서 그 이 토론회 주최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님이었는데요. 네. 그날 저희도 당사자 사격으로 이제 국회 토론회 참여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대부분 객관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 숭실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되는 이유와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특히 동반위가 운영하는 적합업종 제도가 법적 관계성이 없어요. 이 권고사항만 있기 때문에 강제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상인들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경련에서 나온 또 그 참가자는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면서 예. 적합업종을 할 경우에 중소자영업자가 거기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참여했던 중소상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네. 그 영세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뺏는 재벌의 그 철면피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고 막 화들이 났었죠. 예. 네. 그래도 여러모로 봤을 때도 이 법제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강제력이 없는 현행 그 동반성장위에서의 그 자율합의 구조가 아니라 예. 적합업종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 대기업들이 이것을 따르게끔 하는 그 법적 장치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의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을 대변하는 그 정경련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힘도 없고요. 그래서 예.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사업조정 당사자 간의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회장님, 이제 이건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소상공인들은 이거보다도 한층 더 좀 낮지 않아요? 이 사업 규모나 이런 게? 그렇죠. 소상공인들만의 뭐 다른 어떤 뭐 적합업종이랄지 보호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네. 그 저희가 근데 최근에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 산업통상부에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계획도 조목조목 살피면 중소상인들에게 독소조항이 많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와 정부 기관이 지금 끌고 나가니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소상인 적합업종도 그렇고 기존적으로 유통산업법에서 그 대기업들이 유통 그 산업에 진출을 할 때 특히 중소자영업자 항목으로 진출을 할 때는 예예예 예, 예. 본질적으로 좀 허가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허가제로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해서 외국과 같이 그 대기업이 700만 자영업자 시장을 초토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지 않으면은 유통 시장에 있는 700만 그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예. 이것을 국가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관리하고 예. 산업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계획도 지금 국가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통 산업에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다른 산업에서 이분들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거든요. 예예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흡수하기까지는 적어도 이 부분을 보호해 놔야 그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대형 유통 재벌들이 중소 자영업자 시장에 진출할 때는 근본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출할 수 있는 그 허가제를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공주. 자, 공주. 그냥 이거로 인해서 아이들 다 가르치고 먹고 살고 했으니까 그냥 내 자신이 기특하지. 지금은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보람 느끼고 살아. 지금 생선 장사한 거.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니까 그냥 힘이 들어서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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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자 힘내자 이렇게. 최근 이 국내에서 와인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영천시인데요. 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영천 와인사업단 강희룩 홍보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우리 강희룩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희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경상북도 영천시 말입니다. 이 과거에는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 도시가 와인 산업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됐는지 그동안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천시는 원래 포도 생산을 네. 주로 하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최대 면적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도의 고장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생과 생산 중심의 농업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루면서 예.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고부가치 산업인 와인 가공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요. 그를 통해서 마케팅, 체험 관광 등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 산업도 함께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와인, 아니, 포도를 더 뭐 품종 개량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굳이 와인 쪽으로 방향을 좀 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포도를 예. 먹는 양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공 쪽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저희 영천에는 주력 품종이 MBA라는 품종과 거봉입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MBA 품종은 생과용으로도 맛이 좋지만 가공용 겸용으로 개발된 품종으로서 당도가 일반 포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와인 양조에 아주 적합한 품종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포도 와인 산업을 주 전략 사업으로 채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영천시가 와인 산업을 밀고 나가면서 영천시 자체에 대한 큰 변화도 일어났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영천시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 생산 중심이었던 1차 산업이 관광하고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좀 변화가 됐다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소상공인들은요? 네,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들, 특히 농가에서 포도를 재배하면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요, 농의 소득이 따로 없다가 관광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됐고요. 예. 특히 뭐 와인 투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 종사자들도 매출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예, 예, 효과를 예. 얻게 되는 거죠. 특히 관광업에 대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가 관광업이 뛰어나게 올라가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이 또 홍보 마케팅의 시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저도 이제 영천시가 이렇게 와인 산업을 주력을 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너 좀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 계획, 마케팅 계획 뭐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일단 홍보를 여러 가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박람회 같은 곳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거였는데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매년 저희 와인 투어를 추진하고 있어서 예. 영천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보실 수 있게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제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와인 페스타, 그 와인 축제를 열어서 서로 이렇게 접하기 힘든 와인 문화나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TV라든지 아니면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 예. 잠실 야구장 같은 야구장과 KTX 등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저희 영천에 이번에 유치하게 된 경마공원, 영천 경마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천 와인밸리 와인 터널을 조성하여 앞으로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해서 확대시켜서 점점 더 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와인 투어가 이제 시작됩니다. 7월 23일부터인가요? 네, 오늘입니다. 아, 오늘 바로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와인 투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와인 투어는요, 오늘 7월 23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연중 무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여기 와인 투어를 오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 와인 터널 견학, 포도 수확 체험, 그리고 자기가 수확한 포도로 와인 만들기. 아, 예. 그리고 와인, 네, 와인도 시음해 보시고, 와인과 포도를 이용한 양초, 비누, 케이크 등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단체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5인 이상 오시게 되면 버스 임차비를 버스 한 대당 25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1월 달까지 하는 거죠, 와인 투어? 네,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꼭 이 영천시 방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천 와인 사업단 강희룩 홍보 담당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협동조합의 경영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활력 지원단을 운영하고 해당 구성원의 사업 효율성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발대식은 23일인 오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강단에서 진행되며 활력 지원단장과 권역별 조장 임명 그리고 청렴 서약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포함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를 관광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소래철교 경관을 개선하고 소래포구 축제 개최와 외국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하고 개항장, 성냥공장 등 인천의 고유한 문화를 육성하는 내용의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